두 번째, 2부 강의를 맡은 상경초 최미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아이들과 똑똑 수학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 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역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교사용 화면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탐험 시작과 추천 시작 이두 가지 메뉴가 보여요. 혹시 가입을 완료하신 선생님들이시라면 같이 눌러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저희 반 OTP도 공개할 텐데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눌러보시면서 학생이 되어서 눌러보시면 실제 나중에 지도하실 때, 학생들 지도하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탐험 시작을 누르면 아까 어떤 선생님들께서 89%에서 멈춰져 있어요. 90%에서 멈춰져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접속이 되는데 인터넷 이 크롬이나 웨일 이런 기반으로 하는 웹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90% 정도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접속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효과음과 배경음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니면 아이들이 동시에 이 효과음 배경음이 막 들리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서 효과음과 배경음이 이렇게 큰 소리로 나고 있다면 줄이도록 먼저 아이들에게 당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똑똑 수학은 총 6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과 활동, 인공지능 추천 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수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교구들,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자유활동, 탐험활동, 평가, 이렇게 6가지 항목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활동은요, 실제 1학년과 2학년 단원별, 각 단원별, 차시별, 이렇게 누르면 차시별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을 20형으로 나타내라 해서 이렇게 10모형이 10개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실제 20형도 좋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모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교과 활동을 합니다. 해서 있고요. 1학년, 2학년 단원별, 차시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분류하기, 길이 재기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교과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주어서 활용을 해요. 학교에서 실제 배운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날 그날 차시에 따라서 오늘은 이 단원 여러 가지 도형의 이 차시를 배웠다면 오늘은 집에 가서 이 차시의 내용 삼각형을 알아볼까요를 똑똑 수학을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라고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똑똑수학 탐험대의 가장 큰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이에요. 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생들 개개인마다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풀게 만들어서 학생들마다 다른 문제가 나오게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인데요. 그러면 그 학생이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진단 평가를 하는데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누르면 사실 지금 저는 교사 계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단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맞는 추천 활동 맵이 전혀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 시작에서 진단 활동을 완료하면 나에게 맞는 추천 활동이 실행됩니다라고 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만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교사 화면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학생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짝대기 세 개, 선세개 보시면 여기 이제 주요 맞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있었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맞나요에 들어가면 아까 수업 확인은 선생님들과 학급 비밀번호로 들어와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였고요. 진단하기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기 위해서 진단하기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2학기 평가 활동 내용, 즉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평가 활동 내용들은 앱에서, 그러니까 이런 앱이 웹이 아니라 앱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면 바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초기 수감각, 추천은 그렇습니다. 초기 수감각과 기초 연산 두 항목을 평가 활성화해서 1학년 2학기 평가 활성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두 가지 평가를 보게 하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이 맞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 활성화를 시켜놓고 아이들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화면으로 제가 태블릿을 접속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처음 사용할 때는 당연히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켜고 끄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태블릿 PC가 각 학생 수에 맞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태블릿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로그인을 눌러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보여주는 화면을 누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평가 활성화를 시켜놨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급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초대 코드를 생성하면 340758. 혹시 해보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340758을 누르셔서 여기 있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찍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40758을 아이들 태블릿 PC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 4, 0, 7, 5, 8을 누르고 확인을 해서 입장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입장을 하면 저희 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으로 자기 이름을 꼭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동원이라는 학생, 지금 이준서라는 학생과, 이준서라는 학생이 아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뜬것 같아요. 강동원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 화면에서는 바로 뜨지요. 아까는 90%에서 멈춰져 있던 교과활동, 인공지능 추천활동의 화면이 학생에서는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는 추천 시작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외부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렇게는 이제 이따가 1학기에 대해서 할때 설명을 할 거고요. 학생들한테는 이런 루트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거야. 그럼 평가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지? 하고 평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차시평가, 수시평가, 진단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활성화시켜놨던 1학년 2학기 기초연산 덧셈과 1학년 2학기 초기수감각 수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르고 학생이 들어가서 실제 연습을 이제 진단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소리를 줄여놨는데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키운 다음에 음성으로 지금부터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같이 연습해볼까요? 해서 문제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문제를 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다. 그럼 음성으로 두수 중에서 작은 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1과 4중 작은 수는 1이에요. 그래서 1학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작은 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해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 역시 음성으로 답을 선택해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전 단계로는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과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꼭, 그러니까 저는 한번 다시 강조를 해줬어요.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 찾기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 모든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 평가가 완료가 됐을 때 인공지능 추천 맵을 보여드릴게요. 똑똑 수학 탐험대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OTP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5, 7, 6, 8.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보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학생의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소리를 줄일게요. 소리를 줄이고 이 학생은 지금 진단평가를 완료한 학생의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추천 활동 이렇게 자기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형성해서 단계별로 풀면 여기에 이제 노란 별은 잘한다. 두 개는 조금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실제 똑똑수학을 만약 적용하신다면 2학기에 적용하시겠죠. 근데 2학기에 적용하는데 2학년 2학기를 들어가는 학생에게 1학년 2학기와 1학년 2학기의 내용을 진단평가로 만약에 문제를 내서 인공지능 추천을 활동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올바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평가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앱상으로는 2학년 1학기의 평가가 앱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웹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진단하기에서 제가 이번에는 1학기 평가 1학년 2학기 평가를 다 마무리하고요. 2학년 1학기 평가들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평가 활성화, 기초 연산 2학년 1학기 평가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학생 화면으로 넘어와서 보면 아까 평가로 들어가서 진단 평가로 들어갔을 때 제가 활성화시켰던 화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1학기는 아직 앱으로 이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그냥 웹으로 접속을 하라고 해야 돼요. 그냥 네이버나 뭐 크롬에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치고 들어가서 OTP 번호로 입력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2학기 때는 잘 이렇게 완성을 해 보신다고 하신 걸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면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교구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교구는 초기 수감각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에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볼게요. 수막대. 수막대는 이제 이렇게 실제 모형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레켄텍이라고 해서 아까 김수진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는 다섯 개의 돌이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6 더하기 7 같은 20 이하의 덧셈을 할 때 6을 5 더하기 1의 개념으로 보고 7을 5 더하기 2의 개념으로 쪼개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렇게 하면 위에 6에 있는 5와 7에 있는 5를 합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낮게 13 해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활동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짝꿍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내요. 아이들에게 이거 위에 거를 이 13 답을 가리게 한 다음에 태블릿 PC로 7 더하기 3, 7 더하기 6은 이제 그 짝꿍 A가 이걸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짝꿍 B가 그 이 결과를 보고 몇 하고 이렇게 맞추기 게임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자리값판은 이제 아이들 뭐 세 자리수, 네 자리수 배울 때 여기 보면 네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있으면 네 자리 수이고요. 세 가지 사각형이 있으면 세 자리 수, 두 가지는 두 자리 수의 자리판을 마련해,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수 막대가 아니라 동전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으로 바꿔서,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 해서 아이들 수 개념 형성시켜 줄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가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태블릿 PC로 하게 되면 마우스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움직여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역시 짝꿍에게 문제를 내는 거죠. 여기 가리고 11시 50분이라는 거를 가리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해서 서로 맞추기 게임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처음에 이제 지도할 때뭐 11시, 11시 5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는 수모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2학년에게는 덧셈,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지도했어요.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23을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 예를 들어서 18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사실 1의 모형이 10개가 넘어가서 저희가 실제 지도할 때는 수모형이 10개를 모아서 10모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눈 크게 보고, 눈 크게 뜨고 화면을 똑바로 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이라는, 초록색 마크가 생겼어요. 그럼 확인을 딱 누르면 10개짜리가 모여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숫자로 10모형이 하나 더 늘어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올림을 지도하고 역시 아이들에게 이제 스스로 문제 내고 스스로 풀고 연습해보자 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부진아 같은 경우에도 받아올림이 잘안 돼서 이 수모형을 가지고 받아올림을 여러 번 지도했더니 나중에는 이 수모형 없이도 잘 따라와 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10칸 상자인데요. 5칸 상자, 10칸 상자, 20칸 상자 있지요. 저희 10칸 상자 선택을 해서 이렇게 5개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요.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두 개를 더하면 며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숫자판은 띄어색이라든지 수색이를 가르쳐 줄수 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홀수 짝수의 개념을 이제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얀색을 클릭을 하면 하얀색을 가져다가 이렇게 빈칸을 놓아요. 홀수에만.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다시 만들고, 네. 아니면 이렇게 띄어색이 해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1, 11, 21, 31, 41 이렇게 해놓고 규칙이 뭘까?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학년에서 나오는 도형에서 많이 이용하는 칠교놀인데요. 칠교 사실 실제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 만약에 이렇게 오려서 막 붙이고 하려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예시 작품을 만들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배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다가 해서 이렇게 회전으로 돌려서 만들다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럼 힌트를 봅니다. 잠깐 보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건가? 아니네. 파란색으로 돌려서,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해요. 저는 마우스로 하지만, 여긴가? 여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면서 이제 모르면 다시 힌트 보고 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고 예시 작품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8가지 교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유활동은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활동이 바로 자유활동과 탐험활동이에요. 자유활동은 진짜 말 그대로 게임이에요. 1학년 게임, 2학년 게임이 있습니다.
1학년 게임 2학년 활동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생선을 지켜라라는 곱셈구구, 지금 저희 곱셈구구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9, 2, 9, 18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2, 6, 12, 2, 9, 18, 2, 8은 16 이런 식으로 해서 2, 3은 6 그래서 이제 좀 긴박감, 긴장감 있게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고 2단이 지나면 사실 교과서 순서대로 5단이 나오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짝꿍 카드 뒤집기인데요. 이건 도형과 시계를 좀 메모리 게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순간 기억해야 돼요. 동그라미는 여기 있고 사각형은 여기 있고 삼각형은 여기 있구나. 그럼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삼각형, 삼각형. 맞췄고, 사각형, 사각형. 맞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면요. 첫 번째 단계는 도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계로 나와요. 조금 어려워지죠. 같은 시각을 찾아보는 게임이고요. 좀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7시 15분. 저도 막 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7시 15분과 숫자 7시 15분과 시계 7시 15분을 맞추고, 네, 9시 27분. 맞다. 이렇게 아이들이 해보면서 단계가 올라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숫자 카드가 8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뺄셈을 좀 스피드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게임. 덧셈, 뺄셈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했는데요. 이게 플러스 버튼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나오면 플러스 옆칸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89 더하기 6을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서 95가 있는 칸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을 때 가속이 되고요. 그래서 장애물을 피하고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28 더하기 9가 나타나면 하다가 이제 37이 있는 옆칸으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까 잠깐 금화와 루비와 그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역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게임은 점프점프 징검다리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더 큰 수를 고르기. 더 큰 수를 고르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뭐 100의 자리 비교 먼저 하고, 10의 자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같으면 10의 자리 비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는 실제 그런 큰 수를 고르다는 게임도 있지만 규칙에 따라서 그 다음 수가 무엇이냐도 이제 물어보는 게임도 같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험 활동인데요. 이거는 이 탐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멸종 동물을 구조하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정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제 1단계를 깨고 2단계를 깨고 1단계를 누르면 이제 각 파트마다 문제들이 숨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파트마다 문제를 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단계별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동물들이 주어집니다. 실제 멸종위기 동물들을 단계가 하나하나 상승하면서 뭐 1단계에서는 호랑이를, 2단계에서는 북극곰을 구조를 하는데요. 각 동물들을 그냥 구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과활동이나 인공지능 추천활동, 자유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석들을 모아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생이 구조한 동물이 없는데 학생의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구조한 동물들을 볼게요. 탐험 활동으로 들어가면 이 학생의 화면에서는 이 학생은 지금 저희 반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의 화면이기도 한데요. 이 학생의 여기 동물 위에 있는 곰돌이 모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강화하기가 있고요. 이 학생은 지금 12마리의 동물을 다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별이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 두 개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 부엉이를 선택을 해볼게요. 부엉이를 선택을 하면 이 부엉이를 별 두, 별 세 개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색 동전 230개, 보라색 보석 115개, 빨간색 루비는 0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점점 더 커가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다 성장을 하고 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지를 아이들에게 실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책상 위에 또는 가방 위에 이렇게 배지들을 모아서 놓고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탐험 활동에서 이만큼 했다. 그래서 이만큼 얻었다 하는 건데요. 실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예산 문제로 이런 배지나 이런 제작을 못 하시게 되시면 제 생각은 이거를 스티커로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탐험 활동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선생님들? 정신없이 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는 총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차시평가, 수시평가, 진단평가이고요. 진단평가는 아까 인공지능 활동 추천 맵을 활성화시키는 평가였고요. 차시평가는 이렇게 단원별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활동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파랑색은 아직 활동을 안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시 저는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한 차시가 끝날 때마다 주에 이제 주말에 우리가 뭐 1차시부터 3차시까지 배웠으면 5단원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차시평가 하세요라고 과제로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학습을 하지요. 그리고 단원이 끝나면 수시평가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수시평가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활동이 달 때마다 뭐 금색 동전 20개, 보라색 동전 10개, 보라색 10개, 뭐 빨간색 4개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모아서 멸종위기 동물을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지를 이용해서 저희는 동물 배지 모으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좀 부여해 주고 있고요. 이제 교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능 말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활동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3개 막대기에서 여기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이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해요를 가시면 학생들이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쭉 보이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강현재 학생이 오늘 지금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몇 시간 이번 달에 몇 시간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진단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아이들이 평가했던 초기 수감과 각 영역별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정말 확인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평가 결과는 수시 평가라든지 차시 평가들이 아이들이 잘하고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활동 성취는 이제 담임 교사로서 저희 반 학생들이 어디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각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인해요입니다. 네. 이 부분을 학생 화면으로 보면 당연히 학생도 자기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앱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외부로 들어가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학생이 자꾸 로그아웃이 돼서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이 학생이 지금 앱이 아니라 외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름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 강동원 학생의 기준으로 자기가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단 분석, 자기가 평가한 거, 이게 조언이 나와요. 이렇게. 이 친구는 조금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추천 활동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뺄셈 활동을 추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평가 결과를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차시평가, 수시평가를 했을 때 몇 점, 1단원은 몇 점, 2단원은 몇 점, 차시평가를 했을 때 각 1단원, 2단원, 3단원, 내가 무엇을 맞고 무엇을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실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 교사의 입장에서의 확인 내용은 학생들이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확인해요라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앱과 웹을 오가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알려줘요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학습지원센터 자료실이 있어요. 실제 우리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경우에 학습지원센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 실제 전화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잘 안 되면 원격 지원 서비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서 지원서 우선 전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원격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태블릿 PC인 것 같아요. 태블릿 PC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반별로 돌렸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시간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되고 PC에 넘버링 후 사용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자를 끌고 다녀요. 이 상자를 열면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에게 번호별로 이제 자기 번호에 맞는 걸 가져가서 쓰고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태블릿이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이다 보니까 전원 켜고 끄는 연습부터 로그인, 추천 코드, 아까 학교 추천 코드를 통한 로그인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들어가자마자 배경음악부터 줄이는,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 가정에서는 뭐 배경음악 소리가 들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같이 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똑똑수학을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해라 이런 의도가 제일 크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교구들을 좀 디지털 자료로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수학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자릿수의 덧셈을 받아올림을 했을 때 이게 좀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설명하기 쉽게 이용 가능하고요. 연습할 수 있는 익힘책으로도 가정에서 이제 뭐 차시평가라든지 오늘 배운 교과 활동을 숙제로 내주고 또 마무리 수학 퀴즈로도, 근데 이 마무리 수학 퀴즈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10분, 5분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나눠주고 또 걷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교사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문제를 풀고 집에서는 혼자 풀어보기,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를 두 번 풀어볼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학생,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효과를 본 게 부진학생이에요. 디지털 교구들을 활용을 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했더니 도형도 그렇고 7교도 그렇고 덧셈 뺄셈도 그렇고 따로 지도를 했더니 조금 활동하기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또 흥미도 있어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수학 탐험대 함께 학습지를 저희는 이렇게 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그냥 자료만 활용하고 싶으시다라고 만약 하신다면요. 여기 보면 자료실, 똑똑수학탐험대 알려줘요 자료실에 보면 함께 학습지 다운로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본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때그때 뽑아서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줌으로 예를 들어 수업하고 교과 활동, 인공지능 추천 활동, 탐험 활동을 과제로 이제 예를 들어 20분 동안 지금부터 하는 거야? 하고 만나는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역시도 진단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사실 평가, 수시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저는 강의가 이제 너무 말이 빠르고 시간 선생님도 빨리 끝내드리려고 좀 서두르기는 했는데요. 혹시 전반적인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똑똑수학 탐험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